무적시대를 연 이은열. 최강의 게이머들을 상대로 무패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처럼 넌센스는 없다. 그러나 이은열은 넌센스를 해냈다. 다른 종족과는 다른, 그리고 다른 태랑과는 또 다른, 자신이 전혀 다른 선수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테란에게 강력한 적으로 알려진 박경락과의 경기에서도 이윤열의 이런 강력함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은열 선수의 지명, 이은열 선수는 11시입니다. 엔터 더 드래곤 이은경 맵이에요. 11시에서는 이은열 선수가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타죽의 7연승, 이후에 8연승의 오늘 과연 성공이 될지요. 자, 그 상대 박경락 선수입니다. 박경락 선수는 5시에 적을 본진 박경락 선수의 지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박경락 선수 상대의 연승을 제지하는 것뭐 이런 것은 박경락 선수에게는 뭐 안중에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기느냐, 그래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아, 지금 SCV 경찰이 상당 빠르거든요. 예. 예, 이윤열 선수 오늘 생일 파티를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빨리 끝내고 예. 관련은 생각일 수도 있겠어요. 예, 아, 뭐 며칠 지났다고는 하는데 오늘 또 파티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윤열 선수에게 축하한 일이 많네요. 오늘 베스트 게이머로도 선발이 되고. 아, 저 SCV 혹시 본진 구석 쪽에다 배럭스를 지으려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드론. 네. 일단은 드론이 밖으로 나가면서 SCV를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기습적인 전술은 사용하기 어려워지죠. 상대의 드론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금 쫓아가면서 방해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지고요. 그렇죠. 상대 박경락 선수가 앞마당 쪽 해처리 건설 못하도록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요. 드론으로 오히려 그래서 정찰을 쭉 보내는 것 같죠? 예, 혹시라도 저곳에 배럭스를 지어놓지 않았을까 싶어서도 한번 가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박경락 선수는 중간 지역에 해체를 먼저 가져갑니다. 어쨌거나 박경락 선수가 앞마당 쪽 해체를 짓는 것을 조금 타이밍을 방해한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SCV로 안쪽 박경락 선수의 진영 들어가서 다시 정찰 시도합니다. 이윤영. 이제 손이풀 방쯤. 아, 지금 자신이 원배럭스 테크를 타고 있다는 것을 네. 안 보여주는 게 그래도 예, 살짝 비비꼬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SCV가 저 SCV는 아직 살이 덜 쪘어요. 보통은 못 들어가거든요. 예. 거기다 이렇게 태우는 좀 날씬한 SCV였군요. 아쉽네요. 그래서 드론이 안쪽까지 들어가는 것은 성공이 됐습니다. 박경락 다시 한번 멀티 쪽 체크해보죠. 이은열 선수. 그러나 아직까지 해처리 지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박경락을 쓰리 해처리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지금 앞마당 확대는 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네요. 스크린을 상당히 그 앞마당과 본진 입구의 한 중간쯤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지우면서 완전히 입구를 이제 앞마당 일찍 확장을 못했다가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성큰으로 일단 막고 시작하겠다. 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은열 선수 원대럭 이후에 빠르게 백토리 올라가죠. 오늘 박경남 선수가 분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은열 선수 오늘 져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를 띡 하고 던졌는데 그만큼 오늘 각오가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SCV의 한기로 아직까지도 타이밍 뺐는데요. 예. 저글링 도기도 있는데 집요하게 그러나 결국은 파괴되고 맙니다. 아, 지금 3회 처리 제대로 나가네요. 박경락 선수 하면 보통은 예, 3회 처리에서 빠른 테크를 잘 사용하기로 예, 유명한데 그러게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원베럭스에서 테크를 빨리 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 딜도를 천천히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스타포트죠. 시랄 리스크 댄을 빨리 짓지 않고서 저글링 위주로 생산을
하면은 예 이것은 저구 쪽에서 너무 암울하게 됩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박경란 선수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이윤열 선수 바로 원배럭 2회 포스타 포트로 넘어갔어요. 자, 박경락 선수가 이것을 얼마만큼이나 빨리 눈치를 챌 수 있겠느냐가 초반 굉장히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초강수인데요. 예, 저 벌처 한기를 보고서 혹시 핫팩이나 원팩 벌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아, 저분이 저분이 들어갑니다. 네. 저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네. 중요해요. 상대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급해졌죠. 지금 봤더라도 레이스 무기가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럼요. 마당에서 네. 막을 게 없거든요, 현재로선. 자, 이렇다면 발등에 불 떨어진 박경락 선수 허겁지겁 히든리스크는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저 레이스가 나와서 오버로드 두세 개를 한 번에 딱 잡아준다면은 저그를 오버로드에 막혀서 예, 치드라 나오지도 못하고 망해버리는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레이스 두 개 출격했습니다. 박경락 선수의 진영 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오버로드 사냥. 예, 연습을 하면서 오버로드의 위치를 곧 어디에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해놨겠죠. 그렇죠. 한 기. 자, 이윤열 선수로서는 저 두 개의 레이스를 가지고 한 기, 한 기 박경락 선수의 오버로드 몇 개까지 잡아줄 수 있을까? 앞마당 쭉 이제 막 완성이 된 박경락 선수의 진영입니다. 예, 레이스를 9기만 생산을 할 수도 있겠고요. 클럭킹을 잡아갈 수도 있겠는데. 네, 자 그러면서 멀티 쪽에 드론을 또 잡아주는데요. 레이스 쭉 뽑는데요. 4개까지 나왔어요. 예. 레이스. 네, 4기가 합쳐서 공격을 한다면 히드라 2기 정도로는 막 힘들어요. 그럼요. 오버로드만 잡고 치고 빠지기를 하더라도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진 쪽으로도 들어갑니다. 두기 상대 스킬이도 확인이 됐고요. 네, 지금 라바가 쉬고 있는 걸 봐서는 오버로드가 막혔거나 걸렸어요. 그러네요. 네. 자, 2003년도에 두 선수 간의 전적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윤열 선수 대저그전 승률 굉장히 높죠. 70.5%. 네. 네. 경기수가 많은데 70.5%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아무래도 경기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의 70%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이윤열 선수 지금 이 KTF 빅리그에서 7연승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리고 또 지금 빌로드가 네. 투스타에서 클러킹 레이스를 사용하면서 원팩에서는 벌초를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레이스와 벌초의 조합은 됐어요. 힘들거든요. 예. 자, 이러면서 드론 한 개씩 한 개씩 잡아주고 있고 상당히 박경락 선수를 거스르게 하지요. 자, 이번에는 레이스 이후에 이윤열 선수 벌처가 다시 한번 출격합니다. 예. 상당히 상대하고 거리가 일단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를 그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일단 압박하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어쩐지 병력이 적다 싶었네요. 중앙 쪽에 파열가 완성이 되길 기다렸나 보네요. 그러네요. 자, 벌처 뒤쪽에서 돌아와서 자, 박경락 선수의 멀티 쪽 드론 네. 잡아줬죠. 대놓고 또. 지금 싸워도 되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게요. 위쪽에 레이스도 있어요. 자, 박경락 선수 기다리다가 저글링으로 이제는 빈집 들어갔는데요. 아, 지금 마인을 안 집어놨네요. 네. 이윤열 선수. 네. 짜자자자, 스코지. 아, 그래도 레이스 숫자 줄이는데 크게 아주 많이 줄이는 못했습니다. 자, SCV로 들어왔던 저글링을 수비하고 있는 이윤열. 예, 이 저글링들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공격이 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보통의 저글링들이었으면 난리 났죠, 지금. 그럼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해봤는데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됐고 자, 박경락 선수의 멀티지요. 아, 이윤열 선수 오늘 아주 색다른 전술을 보여주면서 네. 박경락 선수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와. 자, 미탈리스가 우리, 나오긴 했는데 네. 완벽하게 지금 검증된 유닛 조합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초반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단 박경란 선수를 당혹스럽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투스타 네. 레이스로 상대방이 펑크를 건설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벌처를 이용했는데 솔직히 투스타 레이스가 갔는데 성큼 콜로니를 지를 정도가 그렇죠. 없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타격은 또 벌처로 해주고. 네. 어, 꽁짝이 참 잘 맞는데요, 이윤열. 예, 와, 이게 이제 발키리까지. 예. 예. 투스타 발키리까지 쓰네요. 이윤열 선수 굉장히 지금 아주 창조적인 그러니까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그를 상대로 해서 테라는 테란의 그
튼튼함과 강함이 사실은 주 무기지 않습니까? 저그가 기동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윤열 선수의 전술을 보면 저그를 상대로 테라리 기동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레이스로 치고 빠지고 벌처로 치고 빠지고. 예. 자, 벌처로 많이 치우면서 앞마당 쪽에 있는 리아리스크. 벌처가 시즈라를 힘들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거슬지 하나씩 하나씩 줄여놓으면서. 예, 지금 에그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더 묻습니다. 자, 미셸리스크가 숫자가 조금씩 모이기는 하는데 그 전에 박경락 선수가 입은 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씩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예, 3회 처리를 한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본진 드론 보세요. 미네랄을 채취하는 드론이 6기라는 겁니다. 네. 저 멀티 쪽엔 드론이 없었거든요. 가스 채취하는 드론밖에요. 너무 가난한데요. 네, 이제야 급하게 크리콜론이 짓고 있는 박경락. 예, 지금 저그 입장에선 분명히 병력을 생산해서 테란이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게릴라를 막을 유닛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한동안은 예, 몇 분간은 드론만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이러면서 네. 골리앗 지금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게 한 수 한 수를 여유를 빙자해서 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진행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소수의 네. 유닛인데 그 변화가 너무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또 본진 들어가나요? 그런가요? 자, 본진 쪽으로 벌처 세기. 본진 드론이 네. 정말 지금 귀중한 때인데. 자, 안쪽에 성큰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아, 지금 타원이 안 닿는 건가요? 이쪽으로 돌아서, 예. 자, 드론 또 하나 잡아줬죠. 드론 한 기만 내주고 박경락 선수. 벌처는 제거를 합니다. 자, 뮤펠레스크가 숫자가 그렇게 뭐 한 부대가량 되지 못해요. 아직도 네. 박경락 워낙 자원적인 여유가 없어요. 박경락 선수 다섯 기밖에 없는 모습이었는데 한 부대가 있더라도 지금은 발키리 때문에 네.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윤열 선수가 발키리가 있다는 거 아마 박경락 선수가 모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지금 완전히 골리앗까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럼요. 보고. 박경락 선수 아니 들어간만 못한 그런 공격이 됐네요. 또. 와, 이윤열 선수는 정말 새로운 방법을 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체제 전환이 조금씩 조금씩 되는데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탱크와 골리앗의 조합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젠. 아, 이것이 이윤열의 힘인가 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요. 이윤열 선수. 자, 이제는 골리앗 탱크도 추가돼서 뭐 뽑을 수 네. 있는 병력은 다 뽑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저 골리앗이 있다는 것은 뮤탈과 저글링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벌처까지 있고요. 네. 도무지 지금 상황에선 막아내기가 정말 힘든 조합입니다. 아, 지금 박경락 선수가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병력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 걸렸어요. 네. 지나가다가 다 잡히겠는데요. 저그... 그냥 내리나요? 야, 저그는 테란전에서 사실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게 테란의 정확한 지면 상태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맞춤 빌드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10분 이용해서 지금 이윤열 선수는 테마를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그 아주 자유스러운 플렉시브한 지금 아주 소수의 유닛 조합들로 종합선물 세트를 만들거든요. 그러게요. 이러니까는 지금 가뜩이나 따라가야 되는 저기에 있어서 지금 박경락 선수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박경락 선수로서는 네. 뭘로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그 야 이건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정말 참 이상한 조합인데. 그런데 그 예 그 기묘한 조합에 박경락 선수가 네.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무탈 만들었어. 저글링 만들었다 히드라 갔다가 지금 무탈 만들었다 또 무탈도 안 되니까 또 다시 히드라 생산해야 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런 당나라 군대 조합이 저그는 정말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박경락 선수로서는 이윤열 선수의 어느 정도의 빌드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텐데 이윤열 선수의 허를 찌르는 이런 작전들 이것이 바로 이윤열 선수가 지금까지 12연승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력이 없네요. 동력이 네. 없어요. 8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윤열. 네, 우선은 예. 약간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멀티까지 가져가고 천천히 지금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 들어가더라도 이건 막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아예 마우스가 없습니다, 이건. 그럼요. 입구 쪽에 있던 저지선은 이미 파괴가 됐고 본진 그리고 멀티 쪽 완전히 지금 갈렸어요. 나뉘어졌습니다. 소수의 저글링. 예, 소수의 저글링. 트라이리스트 한 기 이걸로는 대항이 안 되죠. 박경락.
거의 전체 분위기가 이은열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운 듯 느껴집니다. 다섯 종류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사실 시간이 굉장히 생존조합은 네. 정말 보기 힘든데 그런 다섯 종류의 이미지 또 지금 야. 자, 멀티 쪽 덩튼으로 겨우겨우 박경나 선수 시간을 조금 벌어보려는 의미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탱크 숫자 점점 늘어나면서 박경나 선수 멀티 지역 덩튼 뜨기 그러나 두 개로 줄었습니다. 오버로드도 거의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그러네요. 경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뭐 공중 완벽하게 제압당했고 지지. 박경나 선수. 이은열은 저그전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다. 그것은 과거 임유한의 날카로움과 김정민의 단단함을 모두 흡수한 결과였다. 그러면서 이은열의 마이오닉은 경기 수업의 것과도 다르고 서지훈의 것과도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갔다. 이은열 선수 게임 TV 롤드 템플 12시 이은열 태란곤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서로 굿럭을 외치면서 지금 채팅을 주고받고 있는데 글쎄요. 장진수 선수는 2시 저그입니다. 예, 우선 스타팅 포인트 예, 그리고 롤드 템플 자체는 괴물인 예, 이은열 선수의 편을 들어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머리매딩 러시가 상당히 빨리 올 수 있다는 데 있어서 테란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운이 있는 사람은 그 뒤로 넘어져도 베개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만났어요. 장진수 선수 난감하다는 표정. 12시 이은열 선수의 본진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초반부터 자신의 빌드 자체를 다 들킨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은열 선수가 이제까지 저그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번 경기를 했는데 5번 경기 다 이겼고요. 이제까지 저그와만 그렇게 또 특별히 이은열 선수 경기를 많이 했었네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 경기들이요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야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네. 이은열 선수만 만나게 되면 그 일단은 한번 꼬이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해찬이 몰킥과 몰진으로 들어가요. 드론 에이 더러워서 앉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자 결국 들어와서 본진이 좋습니다. 장진수 FTV8에 오는 그런 것부터 조금 이러되나요? 게다가 공격식까지 이은열 이렇게 와. 심리적으로 벌써 길을 팍팍 꺾어놓고 시작을 하니까 가뜩이나 예. 가까이 있어서 지금 쪼들리는데 장진수 선수 오늘 참 안 좋네요. 이런 건 예. 상당히 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앞마당을 가져가게 된다면 게스를 늦게 채취해도 되지만 예, 성큰으로 방어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거든요. 당연히 이은열 선수는 투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게다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저그가 3의 체어리를 한다는 거는 죽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입술 쪽에 힌트를 지었는데 게스를 늦게 했다는 것은 이은열 선수에게 상당히 좋은, 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앞마당의 해처리지도 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캐스러시까지 예, 본진과 앞마당 쪽에 지금 발을 완전히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그 견제로 네. 예, 장진수 선수 지금 위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상당히 지금 가깝고 열보 투베럭스에서 그냥 밀고만 들어와도 사실 막기 바쁜 것이 지금 12시와 2시거든요. 그렇죠. 이은열 선수는 오늘 9연승을 장담했고 장진수 선수는 대기실에서 내내 이은열 선수의 연승은 내가 꺾겠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줬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글쎄요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이 좀 됩니다. 본진 투베럭에서 계속해서 말인데 쭉쭉 뽑아져 나오고 있는 이은열. 예, 장진수 선수가 어느 정도 힘만 해치기 위해서는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좀 벤치 올리기를 머리 매듭을 한번 싹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긴 한데 예전에나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 요새는 파이어벳을 어느 정도 예, 추가를 하고 디지털리에 대한 대비도 좀 해놓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안 당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윤열 선수 초반에 갔던 FCB 아직까지도 장재수 선수를 괴롭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재수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뻔하다는 거예요. 앞마당을 가져가지 못했고 각각 때문에 그 뉴탈리스트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뻔한 거 아닙니까? 조글링 러커. 어쩔 수 없어 지금 선택한 게 레올리면서 지금 입구성큼 방어거든요. 네. 장진수 선수 이렇게 되면 사실 테란이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좀 막기는 좀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가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그들이 저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장진수 선수 어쨌거나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일단 지금 엎드리는 모드로 들어갔는데 자 요 이 아픈 저글링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좀 탈출구를 장진수 선수에게 탈출구를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거든요. 머리 나오는 그 타이밍이. 아 이윤열 선수 오늘 뭐 승리의 행운을 예, 네. 가져다주는 나비도 볼에 붙이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래서인가요? 이윤열 선수에게 초반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입구 쪽 머린들 숫자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계속해서 메딕 그리고 파이어벳도 추가가 될 시점이 옵니다. 장진수 선수가 그 위험한 타이밍을 어떻게 견뎌낼지. 아, 정말 불안합니다. 로스템프레스 저그가 테란 상당히 정말 힘들다. 아하. 그런 네.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저그가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면서 해도 테란 상당히 힘들다 하는데 아마당을 못 가져간 상태에서 러커를 생산하고 있고요. 아무리 러커가 공격을 가서 머린메이크를 못 나오게 하더라도 저그가 앞마당 멀티에 드론을 어느 정도 채웠을 타이밍에 사이언스 배틀과 탱크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것을 막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장진수 선수는 일단 암울모드로 접어들었고 이윤열 선수 파이어벳 2기 그리고 메딕 2기 추가되면서 일단 1차 병력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상황이었죠? 네, 메딕 2기 네, 왜 불을 지를까 한데 그것은 저글링의 버로우가 지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죠. 메딕을 일단 무기로 삼아 그러나 입구는 막아놓고 있죠. 사랑의 한쌍이 꽉 막고 있습니다. 깜짝 못하죠. 사랑이라기보다는 아, 사랑을 불태웠던 건가요, 방금 전에? 자, 이제 이윤열 선수의 1차 병력. 장진수 선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요. 입구 쪽 저글링 소수, 그리고 뒤쪽에 상크 두 개. 러커 벽에 준비 중입니다. 여기는 두 쌍인데도 받는 게 좀 약해 보이죠? 그러게요. 장진수 선수 입구. 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윤열. 장진수 선수에게 최대 위기. 자 일단 러커는 나왔고 뒤쪽에 저글링도 있습니다. 자 컨텍스트가 중요하다. 아 러커 아, 이거 못 잡았어요 지금. 네. 이번에 장진수 선수가 너무 잘 나갔죠. 네. 자 제대로 먹혔어요 러커 예. 공격이. 완전히 삼각편대로 장진수 선수 러커 딱 자리잡고 이윤열 선수의 병력 머리 숫자 300만이 줄였어요. 예 이윤열 선수는 자신감이 너무 예 뛰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신이 아직은 유리하다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본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머린들 조금 잃더라도 사실 가능성이 자 그리고 뒤쪽에 저글링 파이어벳 한 끼도 잡아줬고요. 하나 뒤쪽에 머린들이 자 팀원 되는 속도로 네 개 저글링 같이 들어갑니다. 네 개 러커라고 하더라도 한 기 정도는 아까 전에 그 머린의 공격에 의해서 HP가 적습니다. 다시 한번 저 러커들이 일어날 때 그 러커를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자, 앞쪽에 있는 러커인데요. 그놈인데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금 2D가 HP가 좀 좋은 상태죠? 그죠. 자, 이 시간을 장진수 선수는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죠? 앞마당 확장 시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러면서 내려오는 병력을 잡아주죠. 파이어맨 잡았고, 러커 한 끼 내줍니다. 파이어맨. 없었던 걸 잡아냈다는 게 정말 큰 소리였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한번 그렇게 머린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는 속도가 지금 빠를 수도 있는데 상대가 이윤열이기 때문에 병력이 적어도 지금 너무 러커 전투 속도가 느려요. 예? 지금 무시하고 그냥 상대방 전투로 가는데요. 자, 아주 그러한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뒤를 막는데 아 러커 숫자는 모자랐죠. 예. 자 집중력 있게 네.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장진수 선수에게 약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윤열 선수도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
무사히 잘 넘깁니다. 네, 장진수 선수 안 되는 건 알지만 12시 2시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달려봤는데 안에서도 기다리는 건 어떡해요? 그럼요. 네. 아, 지금 분명히 적으로선 드론을 늘려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앞마당 멀티에 계속 해야 되고요. 이제는 늘 한 최소 한 7, 8개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드론도 못 뽑아요. 멀티를 해도 한 게 아니라고 하죠. 일종의 바이오닉도 있고 탱크도 추가가 되기 시작하니까 장진수 선수 밀었던 것이 다시 밀리겠는데요. 네, 지금 배틀도 안 나왔는데 탱크로 밀어붙이는 건 저그에게 드론을 생산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배틀 나오죠. 자, 탱크 처치를 했고 아래쪽으로 병력들 더 힘있게 몰아붙이는 이은열. 아, 그냥 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1차 러쉬와는 비교가 안 돼요. 이은열 선수 탱크까지 같이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예, 이것이 12시, 2시에서 저그가 상당히 필요한 이유 하나입니다. 러쉬거리가 멀면은 분명히 상대방이 스캔만 믿고 나오기에는 멉니다. 그 럭커들이 중간중간 커트를 해주시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게 안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소경 한 번으로 럭커 하나씩 하나씩 잃으면 장진수 선수 점점 어려워지죠. 앞마당 드디어 탱크에 소화가 탔습니다. 장진수 일단 1차 바이오닉 부대를 밀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경력은 어떻게 막습니까? 네, 럭커 잡고 그냥 들어갔어요 지금은. 타이밍에서는 예전 같으면 투카스 먹었으면 지금 부탈리스크도 나와야 되고요. 아, 지금 장진수 선수 너무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여러 가지가 장진수 선수보다는 이은열 선수에게 유리하게 자아리단기로 이은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장진수 선수는 빠이어를 지운 이유가 스캔스가 상당히 스쿼지를 역시만 한판에서 엔진을 잡아주면서 전진을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는데 터지 나오기도 전에 그냥 전진을 해버렸고요. 안쪽에 승리할 수 있는 럭커 한 개뿐이에요. 와, 지금 럭커는 정말 공짜였어요. 보너스라고 할까요? 드론이 이동하다가 드론을 공격했는데 공짜로 그냥 잡혀졌네요, 럭커가. 자, 어떻게든 수비를 할 수 있어야 본진은 막아내는데. 예, 본진은 막아내요. 어떻게든 적진을 몰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나 일단 앞마당이 파괴가 됐다는 거 장진수 선수에게는 크나큰 아픔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 네. 저 많이 살았어요. 와, 게다가 지금 메딕으로 막았죠, 이분을. 뒤쪽에 있는 메딕. 그러나 메딕의 힘도 한계가 있네요. 결국 병력 다 잡히고 말죠. 하지만 장진수 선수는 결국 앞마당 파괴 당했고 이윤열 베스트8까지 추가되면서 다시 병력 내려옵니다. 예, 방금 전에 그 워린들이 스커지를 잡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스커지가 왜 거기에 있느냐, 그것은 지금 12시에서 아까 전에 그 워린과 탱크가 있는 지역에 이윤열과 베스트 나오자마자 분명히 한기를 보냈을 거라고요. 스캔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내지 않고 워린과 메리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베스트를 안 잡힌 겁니다. 그렇죠. 아, 장진수 선수 불 하나급이면 다음 불이 또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점점 더 막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은열 베스트까지 추가된 상황 무서울 게 없죠. 디펜스를 걸어주고 머리 한지 안쪽으로 네. 아까 피치게 몇개안잡혔어요. 베틀 살아나요. 살려내고 네. 안쪽에 상큼도 가게당하는 장진수. 야,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베틀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확률을 해주는 건 아닌데 그 머리들 지금 머리를 따는 거예요. 더 이상 저그는 이윤열의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근래 이윤열에게 패배를 안겨준 저그는 홍진호, 조용호 정도가 전부이다. 이후 다른 저그들에게 이윤열의 패배하는 모습은 좀처럼 관찰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윤열은 풀리그의 막바지까지 무패의 성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네. 거기에